머리가 어질거려. 잠깐이야. 야, 멋있다.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공연 때. 정말 화끈해지는 곡이네요. 이른날의 부김해니야 멋장 속에 부김해 갑시다. 이른날의 부김해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서 좀 머물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메시지북 같은 거, 웰컴 미스터 광이신. 이 호텔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지금까지 가본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의 그 도시 전경을 또 내려다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Dear 광현신, Welcome to 자카르타.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자카르타. Yeah.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이쪽이 다 좌석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 무대입니다. 멋있죠? 요 가운데 이제 비어있는 거는 그 스탠딩 오실 분들. 대박이에요. 예쁘죠? 완전 돔처럼 돼 있어요. 우와. 열심히 리허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해 너무나
이승이 형. 형이 안 되네요. 이승이랑 광희. 자체도 되게 그 저희 국내에서 했던 공연이랑은 항상 컨셉추얼한 옷들이 많아서 입는 재미가 있어요. 입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입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좋습니다. 마음을 하얗게 내리는 화이트 스노우 브라워 멋있게 한쪽만 껴. 미세하게 낀 쪽이 조금 더 크네. 아래. 발. 땀마늘에 빠. 발. 발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송이 송이 하는 송이 버블버블 하얀 버블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 나라 선생님들이 송이 송이 고운 송이 눈을 아낌없이 부려줍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틱이라고 바틱 한복 같은 거래. 이거 광희 진짜 좋아하겠다. 이쁘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인데요. 이제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바틱. 바틱이라고 합니다. 그 바틱은 이제 국가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전통 의상이라고 하니까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하게 앵콜 무대 때 꼭 입고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서 바틱이라는 옷을 입고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해 주셔서. 내가 올라갔다. 다 똑같이 해봐. 아이 다 들고 나와. 나왔어. 그래서 네가 와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쳐. 그다음에 이걸 물고 뺀 다음에 중간 잘 잡고 하고 오른쪽 귀가 안 넘어가게 생각을 하면서 딱 정한 다음에 털고 그다음에 괜히 와. 또 여기. 그냥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뚜껑 이렇게 된 게 제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냥 내가 다 마실 것 같은데. 그냥 다 마셔버려야지. 포카리 스웨트 날개를 달아줘요.
띠했다. 슬퍼주기도 하고. 1577. 북가르기 스웨트. 3개월 보장. Made in Indonesia. 생도라만가. 드럼 소리랑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때론 안에 것만 같아. 너를 만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램은 죄가 될 테니. 할로, 까미아달라 밴 루시. 들을 곡이 아마 여러분들께는 더 특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곡을 맞죠? 저희가 커버로 준비해봤어요. 용기인 내리버려 감히. 그럼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정성을 담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예쁘게 들어주시고 아시는 노래라면 따라 불러주시고 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약. 아,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한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가 담당하게 되는데 굉장히 원곡이 되게 서정적이고 가사도 되게 좀 슬픈 이야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색깔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같이 호응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곡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밝은 곡으로 선곡을 해보았고 약간 기대하기로는 제가 뭐 인도네시아어를 잘 모르지만 가사가 좀 반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한의 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라고요? 한 번 더? 스카리라기? 근데 한 번 더 하는 대신 더 재밌게 놀아야 돼요. 준비됐죠? 가스코 고에!
지금.
멀리 여행 왔다 그죠? 이렇게 멀리 온 줄도 몰랐어. 근데 앞으로 더 멀리 갈 거예요.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달려.